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 TV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파이팅 홍콩 TV와 함께 초단기 합격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다른 자격증처럼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유튜브 무료 강의를 반복 듣기만으로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최강의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는 국가 전문 자격증으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시험인 만큼 기능사 시험처럼 1, 2주 정도 공부해서 합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만 지금부터 제가 제시해드리는 계획을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준비해볼까? 혹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유튜브로 편하게 반복 듣기로 준비해보십시오. 생각지도 않았던 인생 대박을 실현해줄지도 모를 진짜 활용가치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겁니다. 저는 2017년도에 합격했고요. 하루에 10시간씩 4개월 정도 인터넷 강의와 병행해서 1, 2차 동차 합격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점이 이 결국 공인중개사도 단기 암기력이 승부를 결정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파이팅 TV의 스피드 핵심 강의를 통해서 반드시 출제되는 핵심 포인트들만 간추려서 계속해서 반복하신다면 시험장에서 문제를 볼 때 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면서 어느새 정답을 마크하시면서 미소를 지으실 겁니다. 야, 인생이 달린 어려운 시험인데 이런 무료 강의로 괜찮을까?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닐까? 돈이 들더라도 1타 강사 인강을 듣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인강 업체에 프리패스 프로그램을 등록해서 공부할 경우 등록비와 책값으로 총 드는 비용이 100만 원을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인강 업체 강의 컨텐츠들은 보통 두 달 단위로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 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찍 공부를 시작해서 기본 강의부터 시작해서 요약 강의, 기출 문제 풀이, 모의고사 순으로 계속 해당 강의 스케줄대로 따라가다 보면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결국 핵심은 시험을 앞둔 마지막 두 달쯤 나오는 핵심 요약 노트와 기출 문제 풀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 이 두 1차 과목만 봤을 때 두 달짜리 공부를 5개월에서 6개월짜리로 늘려놓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인강업체 입장에서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개인차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공부에 전혀 베이스가 없는 분도 인강을 등록했다면 똑같이 합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컨텐츠가 반개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또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운영상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커리큘럼을 맞춰서 돌아가는 게 당연하게 생각되고요. 자, 하지만 제 채널에서 한 번이라도 자격증 공부를 해보시고 합격하셨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일반적인 교과 과정을 그래도 어렴풋이나마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도 시험 때면 벼락치기였지만 공부를 하기는 했다, 이런 정도의 분들이시라면 충분히 두 달 60일 정도의 공부 스케줄로 1차 시험이 합격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조금은 빡빡한 기준을 세우고 강의를 기획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반복하는 횟수도 늘리고 기출 문제는 한 문제도 빠짐없이 분석해보고 모의고사도 여러 번 풀어보시고 하시면 합격은 당연하고 제 생각에는 고득점 합격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도 단기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쌓는 공부가 아니라 시험 문제가 풀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솔직히 합격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험장을 나서는 순간 공부했던 내용을 금방 다 까먹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시는데요. 맞습니다. 고시 공부를 우리는 흔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합니다. 지식을 우리 머리에 저장할 수 있는,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시간과 용량은 제한돼 있습니다. 물을 부으면 빠지고 계속 부어도 밑으로 빠져버리기만 하니까 밑 빠진 독에 가득 채워야 붙는 시험이라면 방법은 오로지 하나, 한꺼번에 부어버리는 겁니다. 잠시라도 가득 차서 머무르는 그 시간에 딱 시험 보러 가는 겁니다. 딱 두 달, 그리고 마지막 2주가 시험의 당락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강의 진행은 각 영상마다 스피드 문답 암기 노트 형식으로 기본적으로 암기할 내용을 쭉 정리한 다음에 이와 함께 실제 기출 문제를 연결시켜서 빠르게 최대한 많은 내용을 살펴보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암기하라고 한 내용으로 진짜 암기를 했을 때 문제가 풀리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자, 길이가 약 20분짜리 영상 한 개다. 그러면 타사의 인강 약 3시간짜리 강의에 진도 분량이 모두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압축해서 들려드리되 빠뜨리지 않고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 처음 들어보실 때 속도가 너무 빠르다 싶으시면 화면 우측 상단을 터치하셔서 재생 속도를 0.7배속으로 낮춰서 들으시고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다 보면 나중에는 아마 1.5배속으로 들어도 내용이 다 이해되시고 암기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참고로 민법 강의는 강의 자료 연구를 현재 파이팅 홍콩 TV의 공인중개사 1차 민법 교재의 원고를 집필하고 계시는 사법연수원 출신으로 경험이 풍부하신 미스터 우주 변호사가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자, 공인중개사 민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을 학문으로 대하기보다 암기에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고 철저히 학문적인 접근은 배제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자세한 얘기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다루기로 하고, 그럼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 일정을 살펴보면 시험 접수는 보통 8월에 Q넷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Q넷 공인중개사 치셔서 접수를 하시면 되고 시험일은 보통 10월 말에 있습니다. 자, 동차 합격하시려고 너무 빡세게 공부하시면 나이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30대 이상이 준비를 하시니까 나이가 있는데 1, 2차 모두 동차 합격하겠다 그렇게 마음먹으시면 건강에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쉬엄쉬엄 올해는 1차만 쉬엄쉬엄 짬날 때마다 유튜브로 공부해서 합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당일날 1차 두 과목을 9시까지 입실해서 100분간 시험을 보고 1차만 신청하신 분은 시험 끝나고 집에 오시면 되고요. 2차 4과목은 점심 먹고 12시 30분까지 입실해서 1, 2교시로 나눠서 1교시 100분, 2교시 50분 이렇게 나눠서 쭉 시험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과목당 40문제, 5개 지문 중에 1개를 찍는 오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이니까 만약에 한 번호만 쭉 찍었다 그러면은 20점 정도 나옵니다. 꽈락 점수가 40점이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과목 40점은 넘어야 된다. 그리고 합격 점수는 전과목을 평균해서 60점 이상 되면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잘 세워서 민법을 50점 맞고 부동산 학개론을 70점 맞았다 그래도 합격입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그리고 민법 두 과목에 대한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강의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